안녕하세요. 3분 한양의 이현주입니다. 흔히 독서가 마음의 양식을 쌓는 일이라고 하죠. 이 책에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담겨 있는데요. 요즘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책과 점점 거리감이 생기는 느낌, 이거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안양시는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안양 북 페스티벌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16회를 맞은 안양 북 페스티벌 현장 3분 안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평촌 중앙공원에서는 제16회 안양 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은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북 페스티벌답게 책 문화 행사가 흥미롭게 진행됐습니다. 행사당에 주어진 주제에 맞게 오행시를 짓는 오행시 작품 공모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문학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심사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새마을문고가 추천하는 좋은 책 전시회, 독서 문화운동 사진전 등 문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편한 독서 공간인 책 놀이터와 기증받은 책을 판매하는 알뜰도서 교환점, 책갈피 만들기와 나만의 명언트리 만들기까지 책과 관련한 부스 외에도 풍선아트, 타투, 한국 네일아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들이 열려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즐기려면 정말 하루가 모자랐을 것 같은데요. 이 안양 시민이 책과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책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APAP 작품 투어를 알고 계신가요? APAP 공공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APAP 작품 투어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APAP 작품 투어는 7회에 걸쳐 진행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공공예술 작품을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어를 통해 관악산 기슭 곳곳에 자리한 예술 작품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설치된 우종택 작가의 반연산수, 넥스트 아키텍츠의 비밀의 숲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일몰호 조명 아래에서 분위기 있게 감상하는 APAP 나이트 투어, 영어 전문 도슨트 해설과 함께하는 APAP 영어 투어, 평촌 지역 작품을 살펴보는 APAP 평촌 투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품 투어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예약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페이지, 안양 파빌리온 현장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런웨이 파이널 레이스 대회가 송항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건강달리기 프로젝트 러니드 안양의 마지막 미션이었는데요. 올해도 목표 코스를 완주한 시민들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러닝의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러니드 안양. 올해 참가하지 못한 분들도 내년에는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따끈따끈한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Thank you.